그동안 사실 변호인이라든지 퇴출전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시민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정말 다른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두삼이라는 인물이 좀 가공된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70년대를 풍미했던 그 어둡고 또 어두우면서도 또 우리가 그 외면할 수 없는 사회상을 담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두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암울했지만 그 시대를 또 관통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이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최대한 그게 좀 사실적이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무래도 마약의 소재다 보니까는 저희가 아는 이제 뭐 배부라든지 아니면 넷플릭스의 마르코스 등 이제 마약을 소재로 한 그런 스카페이스라는 영화도 있죠. 있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대작들을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연상도 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분명히 이두삼의 차별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그 마약 세계라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멕시코나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진짜 마약왕 같아요 지금. 다 똑같다. 뭐 세계 공통적으로 그 카르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특히 특별하게 어떤 한국적인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는 스틸도 사실은 그런 어떤 고전 명작들에서 많이 봐왔던 스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일부러주의를 피하고 또는 일부러 뭐 독창적인 우리말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 세계에 가장 진실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면서도 용감하게 그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공을 감독님께 넘기고요. 감독님. 예. 제가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이 이두삼이라는 캐릭터를 탄생하기 위해서 두 분이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감독님? 다 선배님이랑 그 시대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주로 캐릭터 얘기도 했지만 좀 작품 얘기를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이두삼이라는 캐릭터가 그 평범한 소시민에서 말가기까지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마약왕이 주는 어떤 그 무거운 다크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그렇게 무겁게만 표현하지 말자라는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살리셨을지 벌써부터 기대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정숙 씨 만나볼까요? 저 눈빛 좀 봐주세요, 여러분. 와우. 이번 영화에서 정의감이 아주 철철 넘치는 열혈 검사로 등장을 하십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조정석 씨는 로맨틱 코미디의 그 달콤한 눈빛들을 저희가 많이 기억하는데 그 눈빛은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이번 영화에서? 네, 아마 보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지만 대신에 저렇게 날카로운 눈빛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두삼을 잡아먹을 것 같은 저 눈빛, 예술입니다, 정말. 자, 예고편만 보고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마약왕을 선택하게 되는데 본인을 움직인 가장 큰 힘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약왕 이 시나리오를 너무너무 일단 재밌게 봤는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인물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송강호 선배님하고 다시 관상에 이어서 다시 재회한다는 게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우민호 감독님이랑 꼭 해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이 작품이 이 작품 자체가 저를 움직이게 한 거죠. 네. 네. 사실 바로 다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송강호 씨와 관상 이후에 두 번째로 만나셨는데 그때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다면 이번에 쫓고 쫓기는 관계입니다. 조정석 씨? 네. 조정석에게 송강호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죠. 예. 저한테 선배님은 그런 분이시고 이제 극중에서 이제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긴 한데 사실
저희 영화의 주제를 극 중에 김인구 검사가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마약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는 영화지만 마약 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너무 좋아하고 네.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김인구에게 네. 이 대상은 없었을까요? 그런 거죠. 뭐 당신이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싶은 네, 정의를 알려주고 싶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정의 검사지만 뭐랄까 제3의 눈으로 관객 입장에서 이두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쵸.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관객의 눈과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군요. 네. 존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우민호 감독님께서 조정석 씨, 그러니까 이제 조정석 씨를 처음 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70년대 대표 공무원의 얼굴을 조정석에게서 발견했다. 맞습니까, 감독님? 제가 이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분명히 봤고요. 예. 네, 그래서 정석 씨한테 얘기를 했고, 당신한테 그런 얼굴이 있으니 같이 합시다. 자, 여러분, 70년대 공무원의 얼굴 조정석 씨입니다. 레트로 조정석. 레트로. 예. 한번 앞을 봐주시겠어요, 조정석 씨? 예. 정의로운 조정석 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배두나 씨 만나보겠습니다. 와, 배두나 씨. 사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로비스트 역할에 완벽하게 변신을 하셨는데 70년대 당대 최고의 로비스트답게 이번에 배두나 씨가 작품에서 4개국어를 선보이신 겁니다. 맞습니까, 배두나 씨?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 예. 그 사실 작품을 고를 때 처음부터도 내가 그동안 다른 영화들, 다른 나라 영화를 찍으면서 공부했던 게 좀 예, 잘 발휘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어렵진 않았어요. 영어나 그 안에서 영어하고 일어하고 당연히 한국어하고 불어 한마디로 하나요? 뭐 하여튼 불어? 네. 여기 학성까지? 네.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했던 것 같아요. 배두나 씨?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죠? 이 타이밍에? 하지 마요. 로비스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우리 배두나 씨 4개국어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쁜 날 아닙니까? 예, 첫 선을 보이는 Bonjour, je m'appelle Peduna. Bro. Thank you for coming to see us today. Our film is coming out very soon in December. On the 19th. Yeah. So, 새해 미세 그다사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로비스트 배두나십니다. 와우. 그리고 또 놀란 게 사실 터널이나 코리아 같은 작품에서 노 메이크업으로 열연을 선보여 주셔서 이제 화제를 모았는데 이번에는 배두나 씨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헤어부터 의상까지 정말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풀착장으로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본인도 굉장히 새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찍는 재미가 되게 있었고요. 제가 영화 찍으면서 저도 이제 아까 송강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평범한 군인 넥스트럴한 모습의 역할들을 많이 하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 의상팀께서 실제로 70년대 빈티지 의상이나 60년대, 70년대 의상들 직접 공수해서 입혀주시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고 신선하게 찍었었고요. 이제 감독님께서 처음에 저를 이 역할에 로비스트 역할에 부르셨을 때 아, 뭔가 전형적인 로비스트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 보다. 저를 부른 걸로 봐도 저는 무슨 섹시스타, 미녀스타도 아닌데 그래서 뭔가 재밌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대로 했어요, 사실. 그리고 송강호 선배님 옆에서 그 같이 하는 것만도 너무 영광이어서 네, 되게 재밌게 찍었어요. 네, 그야말로 전형적이지 않은 배두나 씨만의 열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대영 씨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영 씨, 저는 진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작품 속에서 굉장한 변신을 이번에 시도하셨는데
작품을 위해서 또 변신을 꾀하기도 하셨지만 이 촬영 중간에도 체중 감량 이 역할을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크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감독님하고 초반에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인물이 변해가는 과정을 내용적으로도 조금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요. 또 스케줄도 이렇게 차례대로 찍는 네, 스케줄이어가지고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님 사실 그 열정왕 모래덩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대명신인데 내부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작업을 같이 하셨죠? 예. 마야광에서 대명신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마야광에서는 방금도 말씀 대명신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체중 감량 그건 제가 제안한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고 말해서 속으로는 힘들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귀엽고 해냈더라고요. 아, 역시 김대명씨. 그래서 후반부에 어떤 김대명씨가 다른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강렬함이 체중 감량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 턱선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틸 사진에 김대명씨의 강렬함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김소진씨 만나보겠습니다. 김소진 씨는 진짜 이번 영화에서 과연 이분이 몇 개의 캐릭터를 갖고 계신가 싶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소화해내셨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다가 조강지처였다가 남편 이두삼을 또 휘어잡다가 굉장히 정체가 어떤지 궁금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더킹에 이어서 또 굉장히 수준급 사투리까지 구사를 하셨죠. 어떠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연습은 많이 했는데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마야광 영화에서는 좀 생활에서 편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호흡들을 표현했어야 했기 때문에 단시간에 뭔가 그런 부산 사투리의 디테일한 그런 뉘앙스들을 찾아내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걸로 뭔가 소화를 못하고 촬영 현장 가면 연기할 때 굉장히 불안하겠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촬영하기 전에 강호 선배님이 저를 포함해서 태영 씨하고 같이 시간을 내서 사투리를 봐주셨어요. 네. 오리지널로. 네. 그래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배우가 이렇게 뭔가 사투리를 가르쳐 주니까 뭔가 말이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고 선배님이 뭔가 감정도 싫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다채로운 그런 정서가 담긴 그런 말들, 대화들을 이렇게 녹음해서 계속 듣고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그때 그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잖아요. 그 많이 떠오르신 것 같은데 송강호 씨 이렇게 또 직접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이제 언어에 대한 이제 코칭이라든지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코칭이라기보다는 같이 너무 좋아하는 후배들이고 그래서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가지고 그 핑계로 이렇게 만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수준급을 구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말씀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지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다섯 배우가 선보인.